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데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버릇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러쉬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DJ가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허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예상을 하는 거지. 첫 번째 이 앉아준 손이 좀 멀리 맞아가지고 다음 거는 안 맞겠다 싶을 때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겠자고 이렇게 누르는 거지. 다음 거는 안 맞아. 내가 맞아도 상관없지만 너가 허치면은 난 무조건 이 위퍼니시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눌러놓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너가 허치면은 나는 무조건 때린다 이런 느낌으로 맞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 같은 거 콤보 쓸 거면은 쓰라 이거예요. 어차피 맞는 거는 만약에 상대가 잘해가지고 때리면은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내가 맞는 거면 어차피 아 상대가 콤보 잘 때렸구나 싶으면 되고 혹시라도 허치면은 너는 세게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위펀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펀시 카운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펀시 카운터 콤보를 확실하게 내가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막고 있을 때도 누르는 거야. 그냥 그 허쳤을 때에 대비해서 특히나 방금같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먼 거리에서 맞았을 때 있죠. 이런 게 버릇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들어. 이건 5 때부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 실제로도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해 눌러놔 그냥 이렇게. 뭐가 있으려나? 아 이런 거 안 맞잖아. 이런 거 앉아준 바라고 이렇게 앉아준 바라고 이거 원래 콤보로 들어가거든요. 앉아준 거 퍼니시하면 근데 멀리서 맞았을 때 안 들어가잖아.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위퍼니시 당하는 거지 이런 거는. 만약에 DJ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안 맞으면 이렇게 맞췄으면 콤보를 내가 넣는 거고 맞췄으면은 내가 콤보를 이렇게 넣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 너 콤보 쓸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릇을 제가 참 드리고 싶은데 참 안 돼. 왜냐면 막고 있을 땐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 아 상대가 콤보 실수해라 그냥 막히면 다행이고 아니면 허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허쳐지면 이러고 딱 끝이잖아요. 상황이 허치고 나서 끝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세게 때릴 수가 있는 거지. 특히나 6에서는 퍼니시 카운터처럼 들어가니까. 제발 실수해라 하면서 왜냐면 내가 여기서 눌렀다가 또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맞을 수가 있으니까 강펀치 누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경우긴 하거든요. 이런 건 콤보하다가 이렇게 또 누르는 버릇을 드리고 있으면은 이런 거에 또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같이 나온 경우 있잖아요. SFL 리그에서 나왔던 그 애매한 거리에서 상대가 콤보를 잇기에는 좀 먼 거리다 라고 판단이 들 때 내가 위퍼니시 하기 좋은 기본기를 내민다. 이런 버릇이 이런 감각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버릇도 버릇이지만 감각. 근데 저는 그냥 보는 건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플레이할 땐 그게 내 몸에 장착이 안 돼 있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덜 어려운 건데 이 게임에서 이제 딜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캔이 실수로 강발을 이렇게 멀리서 맞춘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서 막았어. 이렇게 가까이서 막았어. 그러면 플러스 5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막 이런 식으로 딜캐 한단 말이에요. 펀시 카운터가 없었을 때 5 버릇이 있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펀시 카운터가 확정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콤보를 늘릴 수가 있는 거지. 펀시 카운터가 확정이니까. 그냥 약소는 플러스 4니까 양양양 뭐 이
이게 다야. 뭐 콤보로 약손 이렇게 콤보로 쓸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근데 펀치 카운터로 맞췄다. 그러면은 중까지도 뭐 이렇게 콤보가 연결, 중손까지도 내가 기본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 뭐 아키 같은 경우 이렇게 중 사두편을 써도 되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킬각이야, 킬각이면은 근데 그냥에서는 이 콤보를 늘리려면은 양양양에서 시작한다면은 뭐 이렇게 게이지를 두 번 써야 뭐 이런 식으로 콤보가 가능하다면은 사연교까지 콤보가 가능하다면은 이런 경우 딜캐로 들어가는 경우는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사연 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콤보가. 그래서 이런 것도 버릇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콤보를 쓰는 것과 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그냥 카운터 확인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카운터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썼을 때 와 그리고 내가 카운터가 맞겠지 하고 기대치가 있는 그런 콤보를 내가 약중을 써놓는 거하고 이게 득과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약중을 이렇게 써놨어. 근데 이 콤보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앉아 약중을 써놨어. 근데 상대가 그냥 앞으로 걸어오다가 맞았어. 앞으로 걸어오다 맞으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양양약 이렇게 썼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거를 약중을 했기 때문에 콤보로 안 이어져서 콤보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카운터 확인의 실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카운터 만약에 상대가 걸어오다가 약손을 내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먼저 약손을 내밀어가지고 카운터가 났다고 쳐봐요. 카운터가 났으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콤보를 더 세게 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득인 거죠. 득과 실이 이런 거는 또 카운터 확인에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거지. 하나를 이제 노리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은 제가 아키로 자꾸 연습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마다 다 있어요. 만약에 뭐 러쉬 앞강발을 하면은 플러스 8이거든요. 플러스 8이면은 앉아 중손부터 들어가요. 앉아 중손이 8프레임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뭐 앉아 중손 뭐 이렇게 중사두편 이렇게 콤보를 끝낼 수도 있고 뭐 앉아 중손에서 오지사두편이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기가 들어가잖아요. 오디사드편 세게 때리려면은 앉아 중손 오디사드편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카운터 확인이 된다, 이게 앞발을 했는데 상대가 뭐 내밀다가 카운터를 맞았어. 근데 내가 카운터 확인을 했어. 그럼 강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기를 안 쓰고 이렇게 콤보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카운터 확인들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게이지도 아끼면서 데미지나 후상황 좋은 그 콤보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되거든요. 특히나 뭐 이번에는 퍼니시 카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수 퍼니시 카운터도 있고. 그리고 퍼니시 카운터는 보통 이제 플러스 4가 붙잖아요. 또 뭐 캐릭터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이게 앉아 약손이 퍼니시 카운터 맞으면 8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앉아 중손에서 오디사드편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터가 나면 그냥 진짜 세세하게 할 거면은 앉아 약손 카운터 나면은 서서 중손, 퍼니시 카운터는 앉아 중손 막 이렇게까지는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는 못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진짜 디테일하게 하면은 이렇게까지도 자기가 상황 확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손으로 딜캐가 된다고 해서 그냥 평소에 양양약 콤보를 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딜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대가 오디 승용권을 썼어. 그러면 퍼니시 카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퍼니시 카운터 전용 콤보를 쓰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약손이나 중손으로 퍼니시 할 수 있는 경우도 또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리가 실수로
좀 가까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6이죠. 가까이서 풍파인을 내가 막았어.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소 같은 콤보는 뭐 만약에 중손을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아까처럼 뭐 카운터 한 다음에 중손이 들어간다 쳐봐요. 그러면은 중손 이렇게 중사두 편을 쓰거나 뭐 아니면 중손 러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고 나서 중손은 펀시 카운터로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중손 다음에 또 중손이 또 들어가거든요. 펀시 카운터를 하면은 그러면 두 번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확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딜캐는 6프레임으로 하되 그걸 맞췄을 때 후속 프레임도 펀시 카운터로 들어가는 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 하면 또 이렇게 하. 그래서 한 번 할 걸 두 번 해서 좀 데미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지금 이제 캐릭터 아키를 이제 좀 하면서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 중에 이제 계속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섞여 있는데 점점 이런 걸 만들고 나면은 내가 때릴 수 있을 때 더 세게 때리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나오면서 승률도 올라가겠죠. 이 모든 캐릭터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있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큰 딜캐만 노리는 게 아니라 작은 딜캐도 확실하게 조금 더 센 콤보로 퍼니시하는 거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끝.